안녕하세요. 오늘은 PS 2020 최고의 인기 모드인 마이클럽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이클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의 마이클럽은 팀 전력 4천 이상의 고전력 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수라도 전력차가 큰 팀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과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현명하게 과금할 수 있을까요? 우선 초반에 관리 능력이 최소 800 이상인 좋은 감독을 코인으로 구매합니다. 저는 게임을 많이 해서 현재 모든 감독들을 GP로 살 수 있는 상황이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상위 감독들은 코인으로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높은 관리 능력의 감독을 구매해서 최상의 선수단을 구성해 놓고 서브 전술 설정에서 나와 가장 잘 맞는 전술의 감독을 사용하는 것이 초반 마이클럽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남은 코인은 선수 뽑기로 한 번에 탕진해버리지 말고 아껴놨다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주의 팀과 2주의 선수를 꾸준히 뽑는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주의 선수들은 일반 선수들보다 능력치가 월등하기 때문에 뽑기 운만 조금 따라준다면 2, 3주 만에 제법 괜찮은 스쿼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제법 그럴듯한 선수단을 구성했으면 다음 스텝은 선수단의 랩업입니다. 같은 선수라도 레벨 1과 만렙 상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랩업을 빠르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동일 선수를 레벨 트레이너로 먹이는 것입니다. 동일한 선수를 먹이게 되면 종종 폭풍 성장을 하게 되어 한 번에 만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마이클럽은 직풀이나 시뮬을 돌릴 때 체력이 소모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체력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직풀팀과 시뮬팀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2개 이상의 스쿼드를 병행하며 꾸려줘야 합니다. 모쪼록 많은 마이클럽 입문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